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늘 함께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선수를 치셨어요. 매클입니다. 매클. 줄이는 거 정말 좋아해요. 배종찬 소장 얘기 들어보면. 아니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오늘 낮에 다른 방송에 갔더니 예. 전부 다 매클 매클 그래서. 아 그렇게 얘기해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시대에 뒤처진 건가요? 신세대 많이 뒤처졌죠. 아, 네. MZ세대가 되기 위해서. 네, 김민아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MZ세대 아니에요? 해피 할리데이입니다. 네. 아니 해피 할리데이는 미국이잖아요. 해알입니다. 해알. 해알 알겠습니다. 자. 자, 시작하기 전에 좀 흰소리를 좀 잠깐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어요. 이번 결정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 듣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기준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면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 이제 또 대통령의 사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마무리할 때 뭐 자신과 가까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명을 단행해왔던 역사를 우리가 또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첫 번째로 저는 국민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사면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연령으로 보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41년생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2년생이면 오히려 더 연로한 쪽으로 따진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이상의 건강 상태가 아닌 좀 뭔가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발표한 명분은 정치 사회적인 통합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연말에 사면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건강 문제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들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건강 문제라고 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그 치료를 받으면서 또 형을 이제 또 좀 형기를 채우게 하고 다 채우지는 않더라도 그 이제 형기를 채우는 이 과정에서 좀 뭐랄까.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이라든가 이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런 것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하면서 이제 사면 절차로 갔으면 이제 어떻게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만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나름대로 이제 고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네. 상당히 이제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사면을 했지만. 이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게 그런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이 논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314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에 대하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의견 주셨고요. 1902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시청까지 추운 겨울에 촛불 집회 참석하고 전철 막차 타고 다니곤 했죠. 복잡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도 특히 이제 촛불 정권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너무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서 사면권을 행사한 거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저는 이걸 건강 이외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 어떤 판단이 고려되지 않았다. 정치적 판단이 있다면 이건 더 곤란한 문제가 되겠죠. 더 곤란한 문제다. 이것이 가지고는 정치적 후폭풍을 대통령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결정을 내리긴 참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치적 판단으로 한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묶어서 사면을 하겠죠. 예.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사면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당장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예. 보수 갈라치기 하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면해서 친이 친박을 분리하는 고도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할 리가 없죠. 그리고 가뜩이나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대통령이 그냥 정치적 의도로 감행을 했다. 물론 사면이 정치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 일격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쪽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학적 계산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큰 체스판처럼 정치 선거의 체스판을 놓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묶어둔 채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을 해서 탄핵의 강이 불붙게 한 다음에 정치판의 대선 막바지에 영향을 주겠다. 그건 아닐 거예요. 저는 아,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싶진 않다. 그래서 네. 모든 왈가왈부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단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또 네. 알려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놔뒀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가장 컸을 것 같아요. 네. 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과 고뇌가 상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전직 대통령들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 감옥에 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 대통령들이 자기들이 이제 선고받은 형기를 끝까지 만기를 채울 거라고 또 기대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이. 네. 어느 시점에는 이분들이 워낙 고령이 될 것이고 그 형기를 다 채우다가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감옥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생을 마치란 말이냐 이런 항변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언젠가 어느 정권에서든 사면을 하긴 해야 될 것인데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의 이제 좀 뭐랄까요 그걸 결자해지라고 불러야 될까 뭐라고 불러야 될까 다음 정권으로 부담을 넘기지 않고 이 자신의 임기 내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사면을 쉽게 공론화해가지고 쉽게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기 내에 처리하고 싶었는데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점에 따라서 어느 네. 시점에 사면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뭐 공작이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내에 수용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면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예. 아마도 그런 가닥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정보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좀 그러한 어떤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라진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금 뭐 왜 한 사람만 사면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뭐 혹시 모르는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기 전에 그러한 어떤 당선인의 어떤 그 제안이나 이런 거를 따라서 또 이렇게 사면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네. 어쨌든 그러한 명분으로 이제 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부터 이제 처리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들도 하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죄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죄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뇌물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그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의 수혜자는 이 최순실 씨였던 거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정경유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정치를 잘못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갖고 있던 자기의 사익을 계속 부풀리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공적 권력을 가지고 그 사익을 더 이제 좀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여론의 차이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어떤 그 행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면권을 이번에 행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뭐 생각입니다.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가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예. 관련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모진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네.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뜻일 테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하고도 공유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상당히 청와대에서도 우려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네.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건강 관련되는 아주 이 치명적이고 민감한 정보 같은 것은 많이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가 됐을 테고 대통령이 여러 시간 뭐 며칠 동안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국민 공감대 쪽으로 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명분이 없는 정치적인 사면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정치적인 명분과 다르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건강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면 복권된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 아니겠어요? 일단은 감사하다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문 대통령 결단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이후에 정치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크게 일단은 왜냐하면 사면이 되는 명분도 지금 일단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도 건강인 것이고 청와대의 배경도 건강이 기본 원인이 돼서 정치적인 사면의 결정의 기준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네. 이게 뭐 정치적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면보다는 사죄다.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지만 네. 그것도 저는 곧장 할 리는 없을 걸로 봐요. 굉장히 묵묵부답. 그러니까 좀 침묵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인하 평론가 뭐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으시면 예, 당분간 이제 치료에 전념한다고 네. 하고 그리고 예. 치료하는 와중에는 이제 정치인이나 이런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치료가 끝나고 나면 완쾌가 되면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는 메시지나 이런 걸 전한다고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죠. 이재명 후보도 그 얘기를 하고 네.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이준석 대표도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과까지 아니더라도 유감 표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행위를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정치의 한가운데로 막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네. 당장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 종합해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그 대독한 거잖아요. 예. 그 이런 결단을 내려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이제 고뇌가 있었을 텐데 예. 감사한다 예. 이런 메시지 전한 건데 예. 이 국민의힘 일부 그리고 보수 정치 일부에서는 저게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냐 이런 반응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예. 어떤 해석 투쟁이나 예. 이런 것들이 예. 앞으로 상당히 골치 아픈 국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이 청취자분들께서 사면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짧은 시간인데도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5804님,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사면이네요. 평등하지 않아요. 법 앞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0012님, 촛불집회나 세월호 참사가 어제일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국민의 찬반 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고요. 7726님.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고심을 하셨겠어요. 이렇게 주셨고요. 1664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대국민 통합과 국가 안정을 위해 존중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2277님. 대통령 특사권은 전근대적 유물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 한다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죠.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굉장히 의견의 결이 좀 다르지만 네. 약간씩 다르지만 의견들을 각자 내시고 있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크겠죠. 네. 대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는 것이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파장 영향은 대단하다.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우선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담이다. 우선은 이제 입장 표명은 환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건 아주 일반 논으로 보이고 윤 후보에게는 이 탄핵의 강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뭐 그러니까요. 구속되고 한 인물이니까 네, 재조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김민하 평론가가 잘 지적을 하고 언급을 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치 한복판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뭐 태극기 부대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세력도 있는 만큼 윤석열 후보로서는 보수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좀 불리한 이슈다. TK나 또 60대 이상이나 보수층 내부의 일부분이라도 이게 갈등이 생기게 되면 지지율에 자기 지지층이잖아요. 예, 예. 자기 지지층 지지 기반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사면에 대해서 중도층은 여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2030 세대도 그렇고 또 여성도 그렇고 중도층 이 M 여성이 이번 대선에 상당히 중요한데 외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윤석열 후보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윤 후보에게는 우선 이재명 후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한테 더 큰 부담으로 갈 것이다. 예,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여야에 이 지금 끼치는 영향이 여당에는 지금 이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예. 결국 그러면 사면에 대한 찬반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예. 이 문제로 귀결이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도 그렇고 이 지지자들한테도 그렇고 다 연동되는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오늘 이제 입장을 낸 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여기다 플러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즉 사면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여론이 무르익지 않은 거 맞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또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라는 게 여기 투영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딜레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부담이 좀 덜한 게 결국 사면이라는 걸 뭐 이재명 후보가 요구했거나 이재명 후보가 책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조금 더 윤석열 후보보다는 몸이 가볍죠.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구를 다 맞춰줘야 됩니다. 첫째는 예. 이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했던 이 수사의 정당성을 예. 잃지 마라. 그것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중도층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게 훼손이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예. 브랜드 가치가 완전히 이제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요구가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는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했고 우리가 지금도 이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과거의 어떤 그러한 어떤 수사를 너무 이렇게 너무 강하게 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과도 하고 유감 표명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또 한쪽에서는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구 사이에서 절충을 하고 또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좀 어느 거처에 기거를 하고 이럴 때 과연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인사를 간다거나 이런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예. 장면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이냐. 그래서 상당히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시험대에 계속 오르게 되는 상황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거의 건넌 것처럼 하면서 강이 좀 희미해지고 잊혀져가고 있었는데 네. 다시 눈앞에 이렇게 강이 나타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일각 네. 보수 일각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한명숙 전 부총리 복권이나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네.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대치되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 관련되는 부분을 당장 서둘러서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가석방을 한 결정이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물타기였다면 이게 뭐 여론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까닭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이번 선거는 자기 지지층 진보층 결집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외연 확대가 중요한데 네. 중도층 외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석기 정통진당 의원을 가석방한 게 그리 좋을 일은 없는 것이고 네. 지금 당장에 정의당의 반응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론까지 생각한다면 이걸 물타기로 한 것에 대한 효과 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공교롭게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건강 문제,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 그리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가석방이 시점상으로 공교롭게 맞춰준 것이지 이걸 네네.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표 계산까지 하면서 여론 반응까지 생각하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김민환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사면 문제를 고려할 때 보통 이제 여당 그리고 야당 이렇게 정치적 사면은 나눠 가지고 좀 이렇게 배려하거나 그런 차원은 분명히 있죠. 근데 네.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하신 그런 말씀은 핵심적인 원래 목표는 한명숙 전 총리 복권과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인데. 그것의 어떤 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여론의 어떤 온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이제 그걸로 덮었다 뭐 이런 시각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완전히 이제 주와 부가 바뀐 거죠. 그거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정치적으로 무거운 문제지 한명숙 전 총리 복권이나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이라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가벼운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사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색을 맞춘 거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런 것인가?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여권 인사 여권 그러니까 그 진보층의 반발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그걸 역으로 물타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석기 전 의원은 이 고려사항에 안 들어가는 게 가석방이라는 거는 그 조건을 맞추고 이 형기가 차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로 하더라도 한명숙 전 총리 복권이 거기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뭐 균형을 맞추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거기에 뭐 엄청난 뭐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 굉장히 고도의 술수 이런 차원은 또 아니겠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사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아이웨이전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김민환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가장 최근에 이제 사실 사면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면 쪽으로 모든 시선이 좀 쏠려서 그렇지 네. 그 이전에 바로 직전까지는 국민의힘이 뭐 최고의 정치권의 화두였었잖아요.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직 다 내려놓고 선대위 개편 작업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연일 뭐 실언이나 설화 휩싸이는 일들이 발생했고 이런 건데 근데 결국은 그 내용에 뭔가 깊숙하게 서로의 불신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홍의 진짜 원인 두 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일단 얘기를 짧게 들어보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죠. 불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큰 문제는 세 가지 이슈로 저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내 불통. 예. 소통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후보도 그렇고 대선 후보도 그렇고 총괄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서로 다른 세대거든요. 서로 다른 목적이 있을 테고 물론 정권교체라는 목적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되는데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패싱 논란인 거죠. 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윤핵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비선 권력 다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윤핵관이라는 거 없어요. 장재원 의원은 선대위 보직도 없어요.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네. 계속해서 언론 보도도 윤핵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윤석열 핵심 관계자. 마지막엔 전 젠더 이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만 2030 세대의 이슈, MZ세대의 표심을 잡는 것을 젠더 이슈로 몰아갈 이유가 없고 여기에는 또 상호 간의 또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아니 이수정 교수를 영입할 때 또는 신지혜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를 영입할 때 네. 아니 이준석 대표 충분히 소통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아니 이렇게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20대, 30대 또 여성 표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같이 좀 도와줍시다. 도와주세요. 이런 것 자체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뭐냐면 취지는 오히려 이렇게 인물들 간의 봉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정은, 네. 이준석. 그리고 새로운 여성 인물들에 대한 영입이 있었는데 이게 다 겨냥한 것이 M 여성이잖아요. M 여중이잖아요. 네. MZ세대 여성 중도층인데 오히려 이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배우자 김건희 리스크까지도 맞물려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최대 타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김민하 평론가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막 뭐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또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적대하는 이런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무슨 뭐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 대통령 후보 결국은 선거는 대통령 후보가 치르는 건데 그 대통령 후보를 흔들어 가지고 자기가 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신문 기사 많이 나와 가지고 이름을 뭐 알린다 한들 선거지고 그 선거진 가장 큰 원인은 이준석 대표가 사고쳐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네.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지금 굉장히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뭐 파국적인 어떤 방식으로 가고 과격한 지금 어떤 그런 방식이어서 그렇지 결국 이석 대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 핵심은 사실 일리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조수진 공보단장하고 이제 충돌하고 이런 과정도 예. 이제 뭐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됩니까라는 말로 요약이 됐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말을 보면은 뭔가 선대위 차원에서 전략을 만들고 그 전략을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김건희 씨 의혹과 같은 경우에 선대위 차원에 무슨 방침이 있어서 정말 전력으로 이것을 이 의혹을 방어하자든지 또는 사과를 하고 빨리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방침도 결정하지 않고 그런 방침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조수진 이 공보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 출신 8명의 의원들을 기자회견 시켜가지고 이제 그 원래 시간 강사 이렇게 허술하게 뽑는다라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다가 본인 주장이 안 먹혀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여서 이 부분은 결국 후보가 풀어줘야 되는 문제에 해당하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조수진 공보단장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전체 선대의 방침이 아닌 그러한 일들을 왜 하겠습니까? 네. 교수 8명을 교수 출신 국회의원 8명을 데려다가 기자회견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공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을 세워서 윤석열 후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게 아니다. 선대위 차원에서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중심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좀 서서 이걸 다 진두지휘해달라. 거기에 따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실현한 것 같다. 그 뭡니까? 극빈층은 자유를 뭐 느끼지도 못하고 뭐 그 발언에 대해서 실현한 것 같다. 실현하지 않도록 보좌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후에 윤석열 후보가 난 실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또 해요.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가 이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돌아가는 선거 전략이나 선거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만 막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후보가 이 문제 풀지 않으면 누가 와도 이거는 계속된다.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 선대위 관계자들은 전부 다 윤핵관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대표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이자 그렇죠.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당 내부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윤핵관이 있다고 지금 지목을 하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뭔가 안 맞는 처럼 얘기처럼 들려서 윤핵관이 없다는 얘기가 신뢰성 있게 들리지 않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 뭔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거대한 항공모함 안에 있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으로 운행을 하지 말고 기동헬기를 운영하자. 이 기동헬기가 링스헬기거든요. 예. 링스헬기처럼 운행을 하자. 바로 그 이야기가 김종인 상임총괄위원장이 총괄상임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 부분이니까 예. 몽골 기병대나 기동헬기처럼 사실은 좀 가벼워지고 신속하고 기동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아까 리더십 문제도 얘기 나오고 윤핵관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전의 선거 때는 정말 존재감이 대단히 컸잖아요. 네네. 한마디 하면 선대위 조직이 막 훅훅 움직인다거나 국민 여론도 따라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과연 그럴 정도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해서 진짜 국민의힘 선대위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네네. 이런 것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쉽지 있어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예. 우리 시사야를 통해서 최고의 방송이죠. 시사야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2012년에는 그때 비대위원장을 할 때는 누가 있었냐. 사면된 오늘 사면된 박근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교통정리를 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예. 그 바탕 위에서
종횡무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 박사거든요. 네. 2016년에 누가 했었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있었죠. 그 당시에. 예, 예. 그래서 당내 분란이 들어도 이건 제가 해결합니다. 이러면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종횡무진 비대위원장 역할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역할할 수 있었던 것은 LH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은 그것 자체를 정치적인 상황을 당내에서 교통정리해 줄 만한 누군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종횡무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김종인 박사마저도 총괄위원장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그 위원장의 최고의 장점은 중도 확장성을 가져나가는 거잖아요. 김종인이 움직이면 중도가 같이 따라온다고 할 정도로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 중도 쪽으로 확장하는 메시지를 던졌고 그거에 후보가 일치된 목소리가 같이 나와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간의 목소리가 각자 엇갈리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김 대표님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립이라는 게 손잡이가 있어야 뭐 잡을 거 아닙니까? 손잡이가 있어야 그걸 잡을 텐데 네.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어떤 힘을 충분히 발휘해 가지고 그걸로 좌지우지했던 어떤 선거처럼 비춰졌던 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 할 때 총선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공천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공천권을 쥐고 예를 들면 이해찬 전 대표를 날려버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공천권으로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립을 강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그 공천권이 사실은 손잡이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인데 대선은 이제 공천이랑 총선이랑 다르기 때문에 공천권이라는 게 없죠. 그러면 그 공천권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바탕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은 중도 공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또 윤석열 후보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주장들이 왜 전면적인 어떤 김종인표 어떤 선거 전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냐.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는 100%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선대위를 전면 재편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구조로는 예. 그러한 전략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걸 지금 시기에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할 수 없냐라고 하면은 지금 시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다 내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혼란이 있다. 그런데 그 내침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의 입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다. 혼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왜 마음을 안 먹느냐. 윤석열 후보가 감싸주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도장과 칼을 주면서 이제부터는 김종인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 김종인이 윤석열이다 이런 거 칼을 지어줘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전국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죠. 네. 윤석열 후보 개인적인 악재도 있었고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얘기가 된 상황. 윤석윤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변수가 또 끼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사망 사건이 또 끼어 있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할 텐데 그러면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이제 진짜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뭐 일각에선 얘기하는 것처럼 골든크로스 뭐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번 주에도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예. 결국 윤석열 후보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는 것이 윤 후보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 문제가 뭡니까? 배우자인 김건희 씨 리스크. 그다음에 당대표인 이준석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박근혜 전 대표가 사면됐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정권 교체 여론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사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 쪽으로 본인 주도로 중심으로 선거를 이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재명 표 브랜드의 정책이 빛을 발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뭐 지금 추세대로라면 골든크로스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더 온전히 되겠죠. 아, 그래요. 자, 김민하 평론가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같은 분석이고요. 그런데 예. 이번 주에 쭉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특이한 게
두 사람 다 하락 국면이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골든크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시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이걸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야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고하게 앞으로는 이재명 우위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이제 치고 올라가는 국면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제 원팀을 이뤄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의 장점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불안정함, 불안함 이런 것들을 뭔가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 네. 그렇게 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낙연과 손잡은 이후에 이재명이 변했다. 이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자꾸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이낙연 전 대표 영입한 이후에 또 여기에 대한 대응이 변했다.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양당이 계속 서로 계속 이제 공을 패스하고 있는데 이걸 끊어야 되고 한쪽이 양보를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방송을 듣는 겁니다.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아니 김성환 평론가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아니요. 왜 중간에 저를 끼우는세요. 채널을 돌려가면서 찾아서 들어야 돼요. 김성환 평론가 얘기를. 2232님께서요. 배 수장님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돌아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안 돌아오죠. 예, 알겠습니다. 네. 커튼 뒤에서 할 일은 할 것입니다. 아 그렇죠. 아 이준석 대표만큼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정치인도 드물어요. 그런 면에서 아마 지원하지 않을까 싶네요. 스폰지입니다. 네. 자, 아, 두 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사회전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